안녕하세요. 가미시로 전기 시퀀스 따라하기 아홉 번째 시간 플리커입니다. 자, 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플리커도 타이머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이머에 대한 연속된 어떤 수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플리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자, 플리커라는 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플리커. 어떻게 보면은 깜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깜빡거린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제가 검색을 해서 보니까 사진이 플리커 종류가 많은데 주로 이런 플리커 모양이죠. 이것도 플리커죠. 예, 플리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죠. 이게 이제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설정된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또 플리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플리커라고 되어 있죠. 이 기구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접점 0이 나와 있어요. 그게 소스라는 부분이 전원 부분이고요. 2번, 7번. 그래서 타이머나 릴레이 같이 전원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을 사용하는데 8번 기준에서 공통 6번이 A접, 5번이 B접이 되겠습니다. 자, 뭐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플리커는 이제 우리가 깜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기구 그 내부 결선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원이 우리가 이제 7번, 2번 네, 사용하고요. 그리고 접점을 사용하는데 접점이 이제 8번 그리고 5번, 6번이죠. 6번, 5번. 그래서 이제 공통 A,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점은 하나밖에 없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이머 같은 경우에, 타이머 이제 2A, 2B, 아니면은 뭐 1A, 1B, 플러스 순시죠. 자,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릴레이도 그렇죠. 릴레이도 보면은, 그 접점 번호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뭐 1번, 3번, 4번, 또 8번, 6번, 5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865를 먼저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플리커 같은 경우에는 접점이 865만 존재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334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865를 먼저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튼 플리커 부분도 뭐 타이머 일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된 시간에 따라서 뭔가를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잠깐 뭐 그래프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이제 2초라고 설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간격을 말해요. 간격,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기하고 간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 플리커는 이제 간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초 간격이다라는 거는 2초마다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여기가 2초, 여기 2초, 그리고 이렇게 2초, 여기 2초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의 사이클로 본다면은 이게 이제 4초가 되겠죠. 4초 주기가 되는 거고 간격을 2초로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플리커를 통해서 무언가를 설정하려면은 주기로 할 것인지 간격으로 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냥 2초 맞추면 그건 간격이고 주기로 치면 2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또 이제 간단한 회로 한번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리커를 이제 들어가니까 플리커를 일단은 어떻게 하면 작다고 소문이 날까요? 자, 그러니까 PB1을 누르고요. PB1 눌러서 플리커 계속 동작을 해주게 하려면 전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릴레이를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릴레이 사용하고 릴레이에 대해서 뭘 한다? 예, 자기유지를 하나 걸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RY 이렇게 하면은 자기유지가 걸리죠. 그리고 릴레이에 이제 접점이 들어왔을 때 다시 릴레이에 A 접점에서 플리커를 작동을 시킵니다. 이러면은 이제 푸시버튼 눌렀다가 떼더라도 플리커에는 계속 전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플리커에
처음에 이제 비접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플리커를 그립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뭘 할까요? 아래 GL이 GL이 켜지고 그리고 RL이 켜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끊어주는 게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PB2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끝난 것 같네요. 여기 F8이겠죠? 자, 넘버링을 해보겠습니다. 2번, 1번, 4번, 3번 하고요. 저는 7번, 2번. 플리커 7번, 2번이죠? 뭐 램프야 뭐 2번, 1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접이 하나 필요하죠? 여기가 1번, 3번을 사용하고요. 릴레이의 A접이죠? 또 릴레이에도 A집 있으니까 8번하고 6번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플리커는 자, 요게 이제 공통이죠. 865니까 공통 8번 사용하고요. 요쪽이 B집이죠. 요게 이제 요렇게 보면 A집이지 않습니까? 여기 6번이고 여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갖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번 시간 걸로 하려니까 저번 시간께 다르네요. 이거 말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여기 보면 GLRL 있고 푸시버튼 하나 그리고 타이머는 필요가 없겠죠. 타이머를 하나 지울게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 지우고 그리고 필요한 게 플리커 하나하고 릴레이 하나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릴레이 하나 릴레이에서 RY 하나 넣겠습니다. 자, RY 하고요. 그리고 단자대가 너무 좁지 않을까 싶은데 얘를 조금 옮기죠. TB2를 조금 옮기겠습니다. 여기로 좀 옮겨가지고 좁은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플리커 하나. 플리커가 예, FR로 위로 찍겠습니다. 자, 플리커 하나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면은 구성이 끝나죠.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하죠. 푸시 버튼 2가 없네요. PR2가 필요하니까 푸시 버튼 PB2 PR이 아니라 PB2죠. PB2 하나 지정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홉 번째 수업이죠. 9점 플리커 베이스죠. 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원 들어갈 거는 미리 전원 들어갈게요. 그래서 R상에서 나와서 당연히 단자 거쳐가지고 퓨즈 내려가면 되겠죠. 그리고 T상 나와서 T상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 보면서 해야겠죠. 처음에 푸시 버튼 2로 가네요. 여기서 푸시 버튼 2로 가려면 여기 가야 되죠? 그러면은 바로 나와야 되겠네요. 바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죠? 네.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 부분 된 거죠? 자, 1번에서 나와서 또 PB1에 4번을 가잖아요. 1에서 4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4로 가고요. 자, 그리고 4에서 나와서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4에서 나와서 릴레이 1번, 8번, 플리크 8번이 되겠네요. 많이 가네요. 나와가지고 단자 거쳐서 자, 플리커가 가까이 있으니까 플리커 8번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8번 갔다가 다시 플리커 8번에서 나와서 릴레이의 8번 가기 전에 1번이 가깝죠? 1번 먼저 갔다가 1번에 다시 나와서 8번 들어가면 예, R상 부분은 다 끝이 나죠. 이 부분 다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T상 들어갈게요. T상은 2번, 2번, 1번, 1번이네요. 그러면은 T상에서 나와서 베이스에 각각 2번, 그리고 다시 나와서 플리커에 2번,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일로 단자 연결해서 GL에 각각 1번 또 RL에 1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알트사인이 끝나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이제 릴레이 3번과 7번 연결해서 PB1에 3번으로 가네요. 3번, 7번이죠. 자, 그러면 릴레이의 3번과 7번 연결해서 PB1에 3번으로 가야 되니까 나올게요. 나가서 릴레이에 3번. 자, 그리고 PB1에 3번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이러면은 이 부분이 끝이 났죠. 자, 여기 끝났으니까 이제 릴레이 6번에서 플리커 7번으로 가네요. 릴레이에 6번에서 플리커 7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6번에서 나와서 플리커에 7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6번. 6번에서 7번 연결했고요. 자, 플리커에 6번에서 RL로 가네요. 6번에서 RL로 갑니다. 요거는 밑에다 넣을까요? 네, 연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서 GL로 가죠.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5번에서 GL로. 5번에서 나와서, 넣을까요?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또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색깔 좀 바꿀까요? GL이니까. 잠시, 다시 로드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로드해서 자, 결선은 다 문제 없이 다 됐습니다. 자, 해서 색깔을 우리가 그린 넣어주고 레드 넣어주고 자, 그리고 플리커의 시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몇 초인가요? 시간도 안 만들어놨네.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뭐 1초는 그러니까 2초 간격으로 하죠. 그러면은 동작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제 전원 투입하면은 비접이 요거죠. GL이 점등된 상태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제가 PB1 눌러서 자기유지 시키죠. 자기유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FR의 전원이 계속 들어가요. FR 전원이 들어가죠. FR 들어가면서 처음에 GL은 계속 켜져 있다가 2초 켜져 있다가 어떻게 RL이 켜질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2초 간격으로, 즉 4초 주기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PB2를 누르면 전체 다 꺼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다시 GL로 돌아오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커는 제가 2초 설정을 해드릴게요. 전원 투입하고, 그럼 GL이 켜지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PB1을 한번 눌러서, 자, 자기유지시 돼 있죠? 자, 2초 지나서 지금 RL이 켜지죠. 다시 하나, 둘, 켜지고, 하나, 둘, 하나, 둘, 켜지고, 하나, 둘, 켜지고, 하나, 둘. 자, 여기서 플리커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PB2를 누르면 전체 다 쏟아지겠죠. 다 꺼지면서 GL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PB1을 자, 눌렀다 떼도 자기유지 걸리고, 2초가 지나서 RL, GL, 2초 지나서 RL. 그래서 이제 GL과 RL이 플리커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깜빡깜빡. 그래서 제가 깜빡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 얘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뭐죠? PB2가 하는 역할이 이제 리셋이라는 거죠. 전체 회로를 한번 끊어주면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릴레이를 자기유지를 끊어주게 됐죠. 끊어주면 이 부분도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처음에 이제 GL만 점등된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했고요. 다시 이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죠. 로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 하나씩 처음에 이제 전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자, 퓨즈에서 나와서 일단 우리가 PB, 물론 여기 이쪽 플리커부터 먼저 연결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근데 PB2가 여기 지금 회로에 걸려 있으니까 반드시 이쪽을 통과해서 가야 되겠죠. PB2로 가야 되는 거고, 자, PB2 갔다가 다시 이제 PB1 4번과 연관돼 있죠. 여기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부분 다음에서 나와서 어디? 플리커. 8번이 가까우니까 8번 하고 릴레이 8번, 릴레이 1번 연결하겠죠. 그래서 이제 1번 연결하고 8번 연결하고 그럼 이제 R상이 끝나죠. 그럼 T상 연결해서 각각 2번, 2번 전원부 그다음에 램프에 1번, 1번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릴레이의 7번, 요 부분이죠. 7번하고 릴레이 1번, 릴레이의 3번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죠. AZB죠.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PB1의 3번으로 가야 되죠. PB1 3번으로 단자 통해서 나가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릴레이에 6번에서 플리크 7번으로 가야 되죠. 릴레이 6번에서 플리크 7번. 그리고 이제 A접에서 865니까 플리크 A접에 나와서 어디로 간다? RL로 가고요. 5번 B접에서 나와서 GL에 2번에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우리가 동작 검사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를 다시 로드해가지고 한 번에 로드해서 일단 뭐 그리드는 빼고 하겠습니다. 모양이 그리드는 이제 제가 줄을 긋다 보니까 좀 쉽게 그으려고 기능을 넣었던 거라서 지금 그리드가 없어도 되죠. 결선이 끝난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플리커는 몇 초? 제가 1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아 1초 좀 그렇구나. 한 5초로 할까요? 왜냐면 플리커는 비접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원 투입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 비접이 GL이잖아요. GL이 먼저 켜져 있다가 5초가 지나서 RL이 켜져야 돼요. 네, 그 부분을 좀 상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5초를 잡은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전원 투입하게 되면은 GL이 점등이 되죠. 그러다가 PB1을 제가 이제 한번 이거 누르면 떼더라도 자유지휘에서 하나, 둘, 셋, 넷, 5초 지나면 아래 켜지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면 바뀌고 그래서 5초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PB2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르면 네, 지금 자유지휘 끊겨서 지휘를 다시 복귀가 되죠. 자, 요거 시간을 다시 바꿔가지고 1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초면 이제 가빠진 속도 빠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PB1 누르면 다시 눌러서 1초 지금 1초가 안 되네요. 전원을 다시 끌었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플리커 부분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정 시간 어떤 우리가 이제 시간을 주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그 간격에 따라서 동작을 깜빡이 동작이죠. 이제 그런 동작을 서로 교대적인 동작을 할수 있는 게 바로 플리커 릴레이의 핵심이다라는 생각 꼭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있는 지금 내용도 있죠. 접점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이제 플리커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EOCR 같은 경우 있죠. 과전류 계정기 같은 경우에 트랩이 된 경우, 즉 이제 과전류가 흘러서 EOCR이 그거를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때 경고등 같은 경우 있죠. 뭐 부즈나 아니면 YL 그래서 뭐 옐로 램프 같은 거 켜지게 한다든가, 서로 이제 뭐 깜빡이고 소리 나게 한다든가 할때이 플리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저기 이제 타이머 관련해서 타이머 세 가지 그리고 이제 플리커까지 해가지고 사실 이제 타이머에 대한 내용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타이머에 대한 동작 부분은 역시 이제 플리커에서 모든 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마그넷 관련해서 마그넷 컨트롤 또는 이제 파워 릴레이라는 그 MC를 한번 MC나 또 PI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즉 모터 쪽이죠. 삼상 모터를 다루기 위한 이제 MC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EOCR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전체적인 이제 여러 가지 회로들 한번 구성을 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좀뭐 환절기라서 저도 사실 지금 코감기가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좀 뭐랄까 맹맹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내용을 이제 보여드림으로써 좀 도움이 되시면 참 좋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다양한 전기 관련 시퀀스를 좀 다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뜻깊은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죠. 예,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가미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